굳이 알지 못한다. 야,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한문을 이제 한문이 좀 약하신 분이 한문 실력이 그 토 없이 된 책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알라고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보통 보면은 그 현사에 소장된 그 팔만 대장경 거기에는 점토도 없어요. 점도 안 찍어지고 아주 쫙 되어 있고 또 신수장경 일본에서 그 편찬된 신수장경 이런 데는 점토가 있어요. 점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말 떨어지는 데마다 점이 찍어져 있고 이 요즘 저 중국에서 그 대만 같은데 거기에는 또 인용구도 표시를 해놔놓고 그 아주 또 쉽게 점을 잘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이 토를 달아놓은 것은 그 우리 이제 그 절집의 강은에서 배우는 교과서 이런 데가 이제 토가 달려 있고 또 사서삼경에 토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토 없는 거 토를 달아놓으면은 이게 해석하는데 한 70% 정도는 뭐 거의 다 갈지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 토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토 없는 걸 볼 때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을 하면은 연결시키지 말고 그러면 거의 그만 돼져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잘 연결을 시키면은 그 글이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혹자가 하면 혹자 하면 혹 어떤 이가 이렇게 되거든. 부지 선악 성공 요놈만 이제 뒤에 말까지 하지 말고 요 앞에 이 구절만 가지고 이제 한번 해석해 보는 게요. 그러면 이제 앞에 부지 아니다 이게 암 이게 한문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의 말이야면 우리 국어의 한 단어라 아니 불르면 아니다 이게 부정사거든. 그럼 지휘하면 이거 안다. 그럼 이제 선, 착하다. 악하면 악하다. 이제 성, 성품. 공, 요리 되면은. 그러면 알지 못한다? 무엇을? 이제 선악. 이렇게 안 되는 거요. 선과 악의 성품, 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래 되거든? 그렇게 딱 해보면 되는 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구절. 견자부동. 그래서 내가 한문은 5분만 배우면 다 배운다, 내가. 5분. 그게 한 줄 이렇게 해석하는데 5분이면 되거든. 그러면 또 다음 줄도 똑같아. 그러면 요거 이제 봐요. 견자부동. 그러면 요 견자는 말이야 뭐 굳게, 딱딱할 견자 아니야. 아주 딱딱하게 아주 앉는다. 그러니까 꽉 틀어 앉아가지고 꼼짝 안 한다. 이 말이거든, 견자는. 그 이제 견자가 바로 부동이라. 딱딱하게 앉는 게 뭐냐? 예? 굳게 앉는 거. 그래서 굳게 앉았으니까 동료가 안 되지. 그러면 탁 틀어 앉아가지고, 예? 부동. 동하지 아니해서 이래 되거든. 견자. 예? 굳게 앉는다. 앉는다. 무엇을? 동하지 않는다. 예? 그럼 굳게 앉아서 동하지 않아서 요게 되거든? 그럼 날복, 심심, 이렇게 하면은 예, 누릴 날짜 아니야. 이건 딱 가지고 엎드릴 복자니까 깍 그만 엎드리니까 몸과 마음을 갖다 깍 누질해서 납작하게 하니까 꼼짝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날복은 예, 심심을 그걸 마치 무엇과 같이 하느냐 이제 비유되는 게요. 그런 같다 무엇과 돌로 누질인다 무엇을 풀을 마치 풀을 돌로 누지르는 것과 같아서 몸과 마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풀을 돌로 누지르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풀이 죽든 안 하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풀이 죽지. 돌로 누지르나 하면 그 자라든 못하고 쌍이 놀놀해 있다가 언젠가는 돌만 드러내면은 다시 그게 자라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뇌망상도 일어나면은 번뇌망상의 근본인 무명을 그만 타파해서 타파칠통이라고 왜 저번에 아짜방이 얘기했지요. 방구 뿡 끼는 것을 칠통을 타파하는 게라고 모든 번뇌의 근본인
무명업 시골 그만 하두를 들든 뭐 염불어든 참선을 하든 타파를 해버려야 그 무명으로부터 일어난 뿌리를 해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번뇌가 없어지는데, 무명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만 억누르 갖고 못 일어나게 하면은 언젠가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나도 그런 경계를 당하면은 그만 그대로 들고 일어난다는 게요. 요거 이제 그 말을 같아서 이 수심 하나니 그런 걸 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서 마음 닦는 것이라고 위인은 이제 생각하다 여기다 그걸 수심이라고 생각하나니 시대혹이라 그랬어. 이거는 크게 미혹한 것이다. 미혹이란 거는 분명히 알지 못한 것이다. 아유,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되지. 그러므로 말하기를 성문은 이제 왜그 불교에 삼성이 있지요? 삼성. 그럼 삼성 이성하면 성문성, 영각성. 성문성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이제 수행을 해갖고 도를 깨치는 분을 성문성이라고 그래요. 성 아니에요. 성은 부처님의 음성, 응? 성교 가르칠 성교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갖다 소리 성자 가르칠 교자 성교 아니에요. 그 성교를 듣고 수행해서 깨친 분을 갖다가 이제 성문. 영각은 그 보통 이제 독각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 안 계시는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저 자연의 생멸인연법으로서 저 모든 것이 생멸변화하는 그런 인연을 관찰하고서 깨친 분을 갖다 영각성이라 그러거든. 성문 영각. 그러면 이제 보살성 하면은 이제 그거는 육바라밀, 십바라밀 수행해갖고 하는 그 이제 보살성. 그 다음에 이제 대승할 때 이제 그 보살성을 대승이라고도 하지만은 대승이 불승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불승은 일불승이라 해가지고 최상의 진리를 일불승이라 이러거든. 예,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불성, 부처불자 탈승자. 그걸 갖다 일불성,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성문은 심심히, 마음과 마음으로, 미혹을 갖다가 끝나니, 자꾸 생각이 일어나면 막 그놈을 끊어요. 안 하려고. 아, 이거 또 내가 망상 부리는구나. 이게, 이래 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자꾸 이제 끊는 게 하나니, 그거는 이제 능단지심이, 그 망상을 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도중님이라는 게요.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참선을 하든 염불하든 주력을 할 때, 하다 보면 뭐저 하두니 염불이니 뭐 주력이니 뭐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만 딴 생각하고 있는 게요. 여기에서 지금 요뭐 어록 배운다고 하면서도 막 잠깐 하면 막 엉뚱한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게요. 예? 그러면 내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요 글도 막 가만히 어느 어디 갔던 거 하고 저 글줄찬이라고 한참 헤매거든. 예. 그러면 생각이 자꾸 들어 일어나. 그러면 그걸 또 끊으려고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면 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역시 망상이라는 게라. 도적이라는 건 우리 자성의 공덕을 갖다가 없앤다고, 탕진시킨다고 그래, 도적님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하두를 챙기는 분이라면은 이뭐 참선한다고 앉았다가 주피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해버렸다. 보니까 하두는 온데간데 없고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럴 때 아이고 내가 또 다른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게 하두입니까? 하두가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망상이야 그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팍 뜨고만 저기에 왜 불파연기 유공각지라 그래.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빨리 살피는 거. 그때 각자는 깨달을 각자가 아니고 살필 각자라. 팍뜩 하두를 그만 챙겨야 돼. 예? 하두를 그만 자기 본래 참고하는 하두를 또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을 주력하는 사람은 주력을 팍뜩 챙겨버리면은 들어왔던 망념이 막 온데간데가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갖다 홍로상 일점설이라 벌그런 다른 하루에 한정우 눈발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떨어지자마자 팍싹 없어지죠. 그럼 들어왔던 망념이 그만 온데간데 없어. 그럼 그렇게 이제 성성하게 챙겨 들어가면 혼침에 빠지지 않고 그냥 훤히 해나가면 또 산란에 빠지지 않고
성성격적, 적적, 성성하게 이제 챙겨나가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능단지심이 도적이라 하였다. 다만, 이제 이렇게. 요 제자는 여기 이제 진리 제자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세할 제자라. 자세히 관찰하라. 관은 눈으로 보는 것은 견이라고 뭐, 볼 견자도 쓰고, 볼 시자도 쓰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을 관이라고 그래요. 재관, 자세히 관찰한다. 무엇을?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망언은 출가인에게는 있어서는 일체음을 다 끊는 것이고, 또 이제 제가 신도에게 있어서는 5계에 사음을 하지 말아라. 자기 정해진 부인이나 남편에 의해 불륜의 관계를 가지지 말아라. 그걸 갖다가 사음이라 그래요. 요 이제 망은 거짓말, 그 이제 대망어가 있어. 대망어는 도를 통하지 않고 도를 깨쳤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큰 망어라 그래요. 그 이제 대망어 이런 것이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모두 본성으로부터 일어난 줄로. 자세히 관찰하면은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다. 우리 근본 그 자성자리는 본래 청정해 가지고 거기에 일체 그 때가 붙을 수가 없다는 기라. 지혜의 때가 붙을 수 없어. 본래 그만 청정한 기요. 그런 줄로 척 관찰해 버리면은 그 업이 일어났더라도 원래 그 당체에서는 일어난 것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달마대사 혈맥론에 보면은 백장이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그래. 도사업을 하는 사람도 성불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살생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성불합니까? 나는 견성하는 법을 말했지. 그 살생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제 음녀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성불할 수 있다. 음녀는 음행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성불합니까? 나는 성불하는 것을 말했지, 그런 행을 논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본래 진성자리만 깨치부리면은, 마치 이제 파도가 막 일어나도 저 물이 끊치부리면은, 파도가 그만 점점, 일렁일렁 하다가 잠잠해지듯이, 본성을 쭉 깨치고 보면은, 타급생의 모든 그 무명 습성으로 인해서 저지른 행위들이 차차차차 그만 다 정면해진다는 게. 왜냐? 그 본성이 본래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런 건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좀 곤란한 점이 많아. 그런데 막 요렇다 하고 그잘 살펴보고 그래. 그 이참있지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라는 것은 죄의 성품이 없어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 심양멸시 죄용말이라 마음이 없어질 때 죄도 또한 잊어진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고 마음이 잊어져 가지고 둘다 공해지면은 이것이 참자 참회다 하는 거고 이참 이참은 견성을 해야 이참이 돼요 사실. 본성을 볼때 그만 죄성이 본공한 줄척 깨쳐버리지 말로 가지고 안 돼. 사참이라는 건 신구의 삼업으로 마음으로 염불을 하고 입으로는 막 소리를 내서 또 부처님 맹호를 부르든지 하고 몸으로는 자꾸 절을 하고 신구의 삼업으로 막 죽자 살자 참회를 하면은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더라도 부처님에게 서상을 받으면 참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막 부처님 촛대에다 초만 꽂아놓고 행로에도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행만 딱 꽂아놓고 막 죽자 살자 하고 막 염불하고 절을 하고 막 참회를 했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불이 그만 촛대 꽂아놓은 그 촛불에 불이 활활 타고 그냥 뭐 행로에 그냥 행을 꽂아놨는데 그 행이 몰싹몰싹 피어오르는 거 그건 이제 그 참회가 된기라. 그리고 또 부처님 이마에서부터서 광명을 쫙 뻗쳐가지고 그 참여하는 사람에게 광명을 부어주듯이 그뭐 1도 상강이 한 줄기 상서로운 광명이 막쫙 뻗쳐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해주면은
막 참회가 돼요. 그 참회만 되는 게 아니고 막 그걸로 인해갖고 막 견성어도 하게 돼. 그 어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자꾸 참회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져가지고 그 에? 본성의 자성광명이 막 통로가 되고 뭐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참여하다가 보면 선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불문에는 뭐만 막 일념으로 하다 보면 도 안 통하는 게 없어. 참여하다가 도 통하고 기도하다가 도 통하고 뭐 그 기도도 자꾸 하면은 막 되지거든. 그래서 기도하면은 요 뒤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구절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요거 이제 그 능단지 그 성문은 말하면 마음이 혹을 끝나니 능이 끊는 막 마음이 도적이다 했다. 그래 다만 여기 이제 살도 운망이 성품으로 붙여 일어난 줄 척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제업이 일어나도 일어난 것이 없다. 그 당처 변적이니 그 당처에서 그 자리에서 그 본바탕이 본래 공적한 자리다. 적한 것이니 하수갱단이래요. 다시 뭐 끊을 거 뭐 있느냐? 예? 그 제업이 봉공한데 끊을 제업이 어딨어? 그래서 3조 승찬대사가 2조 해가대사를 이제 찾아가가지고 거의 3조 승찬대사가 출가하기 전에 거사로 있을 때 문둥병 환자였어. 그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2조 해가대사를 찾아가가지고 스님, 쟤는 막 제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참 이런 몸을 갖다가 이런 죄가 걸렸습니다.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저의 이 제자의 이 사람의 제업을 갖다가 좀 참회해 주십시오. 이래. 그러니까 자기 달마대사한테 배운 법을 그대로 써먹었어. 달마대사한테 가니까 내 제자 마음이 불안하니 마음을 편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장심내하라.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 마음 편안하게 해주마. 예? 그래 마음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데에서 바로 깨친 분이거든. 그러니까 장제례 하라. 제업을 참여해 달라니까. 죄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 죄를 참여시켜 주마. 예?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있다가 스님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미 내가 너로 하여금 죄를 다 참회했다. 불법성 삼보에 기이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도크분이 영이하던 분이에요. 아 스님을 배웠으니까 성보에는 예? 기이했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불보고 어떤 것이 법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심적시불이요. 마음이 바로 부처고 불보고 마음이 바로 법본이라 그 소리에 뭐 확 깨쳐버렸다는 게. 그래서 이름을 승찬이라고 지어줬어. 그대는 그 말이 깨쳐나오니까 깨친 줄 알고 그대는 승보 중에서 구슬이다 보물이다 그래가지고 2조 해가대사의 법을 지었어요. 참회를 갖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게 이제 여기에서 말로 예? 그 살도 운망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줄을 자세히 관찰해 버리면 일어나도 곧 일어남이 없다. 그래서 당처가 바로만 고요해지는데 끊을 것이 뭐 끊겠느냐 요리 되는 게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잘못 봐버리면은 아이고야 뭐 지혜가 뭐 본공한데 뭐 어떠냐 하고 자꾸 하면은 더 자꾸 예? 하랄 타는 불에다가 기름을 자꾸 치는 것 마찬가지로 더 음력이 막 더 업화가 더 치성해지는 게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소위로 그러므로 말하기를 불파염기하고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유공각지라 오직 말하면 그 살피는 거 그걸 하도 챙기는 거 염불하는 사람 염불 챙기는 거 주력하는 사람 주력 챙기는 거 그걸 더디게 할까봐 걱정을 하라 하였고 공자는 이제 걱정한다 두려워한다 또 말하기를 염기 직각하라 망념이 일어나면
빨리 살펴라. 각기 직문이라. 그만 딱 살피면은 바로 없어진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 그, 달마선, 조사선. 그런 데는 물으면은 그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막 이런다든지 하면 몽둥이로 후려갈기고 억! 해버리고. 예? 너가 바로 나에게 묻는 그것이 예? 바로 돈이라. 요래버리니까 상근 대진이 아니면 그 깨쳐들어가요, 종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 예? 그 고려 때 보조스님께서는 그 말세 중생, 하근기 중생들을 이해가지고 이렇게 고정령하게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것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 자세히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요즘 배우지도 않고 뭐 선얘기한다면서 뭐 중도니 뭐 예? 연기니 뭐 자꾸 이런 소리만 했었는데 그 그래가지고 선하고 그게 얼른 접해집니까? 이론적으로는 말하면 그렇겠는데 그 이런 그 보조스님 수신결이나 또 다음에 할 진심직설 그 본만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놨어요. 이제 직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인 분상에는 말이야 깨친 사람의 분상에는 비록 객진 번뇌가 있으나 유성 재혼이 모두 다 그 재호 상미를 갖다 이룬다 이 말이야. 이루나니 다음 조혹 무본하면은 다만 그 미혹이 본 무본 큰 본이 없는 줄로 그만 다 비추어 조견해 버리면은 비추어 봐 버리면은 공화 삼계가 아 여풍 건년하고 여기에서 이제 채권자는 거기에다가 손수를 붙인 거둘건자로 봐야 이게 이제 뜻이 드러나요. 예. 거기에다가 왜 손수 있지? 거둘건. 이제 그러니까 바람이 연계를 거둔다. 공화 삼계.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이제 삼계라 그래. 삼계 25유라 아마 그랬었는데. 삼계인데. 이게 허공꽃과 같다는 게요. 허공꽃은 눈에 눈병이 났을 때 허공을 보면은 원래 허공에는 꽃이 없는데 아지랑이 꽃처럼 보인다는 게 우리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에는 이게 본래 없는데 그 있는 양으로 이제 느끼진다. 그래서 눈에 보면은 불운화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불운화가 부처님에게 이제 설법제일 불운화라는 10대지주 중에 청경 본연커니 운하홀산 산하 대지리요 그런 말 있어. 청경 본연한데 어찌하여서 산하 대지가 이렇게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물은 말 있거든. 예. 그래서 어느 선사가 가가지고 낭야 선사라고 하는 분에게 가서 어느 성객이 낭야 선사한테가 물었어. 그 능원경 그 구절을 갖다가 청경 본연한데 어째서 이 산하대지가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토 하나 달리에 해가지고 그 답을 해요. 그 답을 깨쳤다는 게라. 청경 본연한데 운하홀산 산하대지랴 이렇게 답을 했어. 청경 본연한데 이거는 청경 본연한데 어째서 산하대지가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니까 청경 본연한데 산하대지가 벌어지기는 뭐 벌어졌어? 예? 청경본연한데 운하홀산 산하대지랴? 어찌 호련이 산하대지가 벌어졌겠느냐? 산하대지 이대로가 청경본연이란 거야. 그 소리에 섞여졌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에 이 없는 생사가 있느냐 느끼고 또 생사하는 그 곳이 뭐예요? 그 삼계 아니에요? 예? 그 삼계가 이보정보가 본래 허공과 같이 본래 없는 게라는 게. 응? 그 깨친 사람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그대로 없는 게라. 그래서 이 공화, 허공꽃과 같은 허망한 본래 없는 삼계가 이렇게. 그 마치 바람이 연계를 거두는 것과 같다. 바람이 쏙 불어갖고 막
불어버리면 연기가 막 싹 몰려서 막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고 하나 육지니 이 하나는 그뭐 심기로 그 아지랑이 뭐 이런 게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곡두각시 같은 육지니 그 육진 아니비설신이에 대한 육격 색성행 미촉법 그 육진이거든. 그 육진이 마치 끓는 물에 얼음이 녹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생각인 자 수습을 해서 닦아 익혀가지고, 그 조고, 비추어 돌아보는 거, 자기 본래 면목을 갖다가 이제 비추어 보는 기라. 그거를 잊지 말고, 정에 등기하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 예? 그러면, 정이 바로 해고, 해가 바로 정이라고 이렇게 봐버린 게. 그러면 공부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냐? 성성적적, 적적, 성성하게 살펴 들어가면 그게 등기가 돼요. 성성은 그게 이제 관이 되고 지관으로 할 때는 또 적적은 말하자면 이제 지가 되는 게요. 그걸 이제 지관을 성취를 하면 정예가 되거든, 정예. 정 그대로, 그러면 이제 아까 공적 영지할 때, 공적 그게 말이야면 정이고, 신령실께 아는 것, 그것은 말이야면 이제 해라, 지혜. 그걸 갖다 또 줄여서는 적조라고 그래요. 적은 말이야면 선정이고, 조는 말이야면 이제 지혜고, 조의적, 적하면서 비치고, 조의해, 또, 조하면서, 말이야, 적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등기라고 해요.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지면은, 애호가, 애자는 사랑하는 것. 이걸 갖다 악을 미워한다면 오, 그래요. 발음을 오, 애호. 응?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연히 그만, 자꾸 담담하니 그만 반박해지고, 비지가, 그 대신 뭐, 응? 어떤 게 생기냐 하면,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이제 더욱 밝아진다. 밝음을 더 하니까 더 자꾸 밝아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밝아지면, 고업은 이제 제업이 자연히 끊어져서 이제 제거되고, 공행이, 이제 좋은 말이야, 공덕행위 말이야. 자연히 더욱 이제 나아가셔서, 번뇌가 끊어질 때 생사가 곧 끊어져 버린다. 번뇌로 인해 갖고 생사업을 지어서 생사가업을 받는데 번뇌가 없어져 버리면 생사가 없어진다. 이게 없어짐으로 양 미세유주가 미세유주는 제8아리아식 아주 미세한 번뇌를 갖다 미세유주라고 그래요. 아주 미세한 번뇌가 유주는 그만 미세한 번뇌가 이런 뜻이에요. 아주 제8아리아식 근본 무명의 그 아주 미세망념이 영원히 끊어지고 제8아리아식 미세망념까지 끊어진 거 그걸 갖다가 귀신론에서는 생주이멸로 번뇌를 그 말할 적에 생상이라고 그래요. 그 생상이 뚝 끊어져 버리면 구경각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원각 대지가 원각의 큰 지혜가 낭연히 환하게 독존 그것만 또렷이 아주 드러나 존재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곧 그렇게 될때 이렇게 막 신통명이 나는 겨 백천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 가지고 중생 교화하려고 이제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는 겨 나타내가지고 시방 국토 중에 부감 응기하여 이제 중생 근기에 맞춰서 이 기자는 중생 밑에서 색이 올라가면은 이런 것은 그만 뜻이 잘 드러나요. 이 기자는 중생 근기에 맞춰서 응해서 감응해 나아간다. 하리니 그 마치 먹거 같은 거에는 월연 구소에 달이 저 구소란 거는
양수로서 제일 높은 수가 구수거든. 그러네요. 구하고 난 이제 뭐 10번인가 또 1로 돌아가거든. 근데 제일 높은 하늘을 갖다 구천이라고. 하늘이 9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높은 하늘.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구천이라는 게 하늘이 9개인데 그러면 한 하늘은 어때요? 1, 2, 3, 4, 뭐뭐 해서 구천일까? 이렇게 알면 안 돼. 예, 제일 아주 높은 하늘. 응? 그러면 하늘에 달이 그만 저 하늘에 떴을 적에 형분 만수라 그 그림자를 갖다가 온갖 물에다가 이러면 만만 되겠어. 물 있는 데는 막 청강유수 청강월이라고 그러네. 청강에 물 있으면 청강의 달빛이라고. 만강에 유수면 만강월이라. 만강에 달 있으면 만강월이래. 억강에 예? 물 있으면 억강월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모든 물에 여러분들 모든 물에 막 그림자가 이제 나눈다 하니까 그 달이 비친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응용 무궁 그 응에 쓰는데 아주 다함이 없어가지고 도유연중생 자기 무연중생은 부처님도 제도하지 못한다 그래. 그 중생이 부처님에게 인연을 자꾸 맺어야 부처님 제도해 준다는 겨.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경도 배우고 뭐 좋은 일도 많이 오고 했었는지 그다그 이제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겨. 예. 그래서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러셨어요. 제도해가지고 쾌락무 아주 그 중생들이 쾌락해갖고 아무 걱정이 없게 된다. 예? 쾌락 그 자체가 또 쾌락무하리니 명지 대각이라 이걸 갖다 대각 세존이라 크게 깨친 세존. 이런 이렇게 된 분을 갖다가 부처라 한다. 그 부처에 대한 정의를 갖다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가문기라는 구절 있죠. 위에서 하나, 둘, 서의 네 번째 줄. 그래서 중생감 제불음 그런 말 있어요. 중생이 중생감 제불음. 중생이 감 재불하면은 재불이 응 중생이라 이제 그 말인데 밑에 이제 목적어는 생략을 했어요. 이제 예우기 조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생감 하면은 그 밑에 이제 목적어가 재불이 붙어 있어. 중생이 감 재불하면은 중생이 모든 불보살을 감동을 시키면은. 재불이 응 중생이라 모든 부처님들이 그 중생들에게 응해 준다. 그게 이제 저 응이라요. 그러니까 그 특히 그왜뭐 자녀들 뭐 학교를 들어가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이 중생 세계에 살다 보면은 뭐 마음대로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깨치지 못한 모든 자분들이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성취할 수 없을 때,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신 불보살에게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불보살을 감동을 시키면은 불보살이 응해준다는 게. 그거는 왜 그러느냐? 뭐, 천승에 보면 열애십대 발언문도 있고, 예? 또 아미타불로 보면 48대원도 있고, 예? 또, 그, 보현행엄품 10대원도 있고, 그 불보살들이, 예? 특히 인행시에, 예? 내가 성불을 하면은 모든 중생들 원하는 것을 다 성취시켜 주겠다고. 그래, 큰 원을 바랐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빨리 성불을 하려면은 예? 그런 말이면 수승한 행을 닦으면서 큰 중생계에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맞다 원을 갖다가 바래야 성불도 빨리 된다는 게. 요즘 왜그 정치하는 사람들 출마했을 때막 공약을 막 그럴듯하니 안 했었을 때까.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빌공자 공약도 있지만 불보살은 빌공자 공약이 없고 틀림없는 공약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공약을 받은 분들이라. 그러니까 불보살에게 알리기만 하면은
그 내 마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불보살을 감동을 시키고 또 불보살의 그 마음에 그와 닿느냐. 그저 치극정성으로 간절히 하다 보면은 불보살의 마음은 무심이라. 내 마음이 무심경계에 들어갈 때 그 불보살하고만 연락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와가지고 스님은 불보살하고 통합니까? 나는 통하지. 그러면 불보살에게 내가 뭐 염불도 많이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왜 그 내 마음을 안 알아주는지 그 불부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나에게 좀 연락을 좀 해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뒤에 만났는데 부처님에게 알아봤습니까? 그 내가 알아봤지. 부탁했습니까? 부탁을 했지. 그런데 그러면 왜 나한테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는데 그 연락을 취해 주려고 통화를 하니까 전화를 하니까 맨 통화 중이라서 그래서 못한 일이 좋다 그러더래요. 그 뭔 말인 거에는 그 무심이 돼야 이제 되는데 맨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염불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딴 생각만 하니까 그 내 마음이 말하자면 불보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된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저 이제 그 만연도방아 그래요. 온갖 반연을 다 놔버리고 상령간세움 항상 불보살을 간절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선법이고 조사님이 깨달은 선법이고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그러니까 일념을 이루는 데에 불교는 묘가 있다는 게요. 염불하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지 하나를 가지고 가나 후나 앉으나 서나 일념이 될 때에 마음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바로 통해진다는 게. 그게 내 이름이 통광이라. 오늘은 딱 시간이 되었습니다.